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병원 혈액정형외과 김지원 교수입니다. 유튜브에 이런저런 건강 정보가 참 많죠. 그런 것들이 과연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저희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당신의 건강박사, 건박사 TV입니다.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치명적인 질병 바로 암이죠. 이 정기 검진을 통해 암을 일찍 발견하면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서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것은 수술과 고통스러운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암에 걸렸을 때 수술과 항암치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괴롭지만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술과 항암치료를 하면서 같이 하는 정말 좋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치료법인데요. 이 모든 비타민이 각각의 항암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비타민C와 비타민D입니다. 둘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을 따지자면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를 이용한 암치료법은 노벨상을 2개나 받은 20세기 가장 유명한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이 발견한 치료법인데요. 이렇게 비타민C를 권장량보다 훨씬 많이 섭취해 암치료하는 요법을 전문적인 용어로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 비타민C가 암세포를 억제하는 원리가 밝혀졌는데요. 바로 비타민C가 몸의 면역력을 올려 암의 줄기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병원에서 진행하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요법은 암의 줄기세포를 죽이지 못합니다. 대신 암세포의 크기를 줄여서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초과 복용해 몸의 면역력을 올려놓으면 이 방사선 치료나 항암요법으로 잘 사라지지 않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비타민 C에 대해서 그 학생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는데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연구가 실제 연구 설계가 잘못된 연구로 모델 케이스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전에 히스토리컬 컨트롤이라고 해서 그 다른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비현실적으로 나쁜 예후의 집단을 대조군으로 잡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비타민 C를 투여한 그룹이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를 따라했는데 절대로 재현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 비타민 C 메가도수 요법은 암 치료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비타민 C를 갖고 자꾸 수십 년 동안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부작용이 생각보다 별로 없고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타민C는 항암제가 아닙니다. 비타민C는 반복적인 임상시험에서 일관성 있게 증명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항암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10명 중 9명은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봐야 생성되는 비타민인데요. 대부분 실내 생활을 하는 현대 한국인의 경우 이 수치가 몹시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면역력과 직결되는 필수 비타민인데요. 모자라니 당연히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소하게는 피로감, 조금 더 심각해지면 골다공증, 그리고 정말 심각해지면 바로 암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비타민 D만 충분히 공급받아도 많은 암이 예방됩니다. 이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메타 연구에서도 잘 검증된 사실입니다. 매일 비타민 D를 영양제로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각종 암 사망률이 13%나 낮았던 것이죠.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또 다른 연구를 봐도 이 비타민 D가 낮은 사람은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31%가 높았고 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대장암 발병률이 22%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 D를 공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햇볕을 보는 것 그리고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인데요. 비타민 D를 다량 함유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바로 표고버섯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고버섯을 그냥 섭취하는 것보다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햇볕을 보게 해주신 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표고버섯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햇볕에 노출할 경우 비타민 D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비타민 C도 그렇고 비타민 D도 그렇고요. 둘다 항암제가 아닙니다. 이게 항암제가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항암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 환자의 치료 효과, 그러니까 완치율을 높이고 생존율을 높이고 생존 기간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옛날에 전공의 시절에 그 비타민 D를 이용해서 항암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암세포에다 주면 죽느냐? 죽긴 죽습니다. 죽긴 죽는데
문제는 그 용량을 동물이나 사람한테 투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작용 문제 때문에. 그걸 지금 상황에서 부작용을 감수할 정도로 쓸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받으셔야 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시는 사례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담당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따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비타민이라는 게 결핍이 되면 확실히 병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과잉이 됐을 때 실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과량의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은 금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걸렸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받으셔서 얼른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지금까지 건박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는데 왜 이런 유사의학 콘텐츠가 자꾸 나오는 걸까요? 사실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거고, 저희처럼 일선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두 배의 환자를 본다고 해서 돈을 두 배 받는 사람은 아니니까 너무 많은 환자를 보는 게 좋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비타민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배로 팔리면 돈을 두 배를 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파는 쪽으로 얘기를 하실 텐데, 이게 과연 암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걸 해석할 때 지금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참 그런 면에서 이게 자본주의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행하다 없어졌거나 최근 유행하는 사회비호법 중에 우려되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개구충제에 관련해서 정말 병원에 오시는 분들마다 개구충제를 물어보신 걸 봤고, 실제로 복용하시는 분도 봤고, 복용하신 다음에 혈액검사를 했는데 간수치가 올라간 것도 제가 심지어 외래에서 봤습니다. 그분들 마음은 이해가 되죠. 가족분들이 그걸 이제 좋다고 하니까 구해 오신 건데, 최근에 이제 비타민을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 대학 간 다음에 운전면허 준비하겠다고 수능 공부해야 될 때 운전면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다. 지금 받아야 되는 치료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지엽적인 거에 치중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 많이 드립니다. 사회비학자들이 주로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가져오는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서 모두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엄청나게 많은 연구 결과가 있고요. 때로는 전혀 상반된 연구 결과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거든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죠. 뭐가 맞는 말이냐. 예를 들어서 100번의 연구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중에서 한 50번 정도가 속된 말로 꽝이 나오면 그 연구들은 발표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묻혀버리거든요. 좋은 결과가 나온 것들만 잘 발표가 되죠. 의학 용어로는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 그러니까 출판 비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참이 아닌 건데 그걸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참인가? 하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제대로 판단하려면 사실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를 전체를 봐야 되는 건데요.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건강관리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